한번 쏟아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밤새이가 한 마리 들었어요. 안녕하십니까. 풍류어부입니다. 오늘이 물때가 9물입니다. 조립세기는 최대입니다. 최대. 그래서 물심이 굉장히 세는데요. 오늘은 통발 조업을 또 나가봅니다. 과연 또 어떤 고기들이 들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보시죠. 자, 바로 앞에서부터 오늘은 바로 앞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에헤이. 아카지가 이렇게 세 마리가 들었습니다. 아이고, 통발이 너무 더럽네요. 이렇게 더러운 통발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깨끗하죠?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자, 또 가봅니다. 자, 방금 통발 이렇게 올렸는데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자, 여기 이렇게 소라가 붙어 있습니다. 소라, 이게 소라 알입니다. 알. 소라가 알 씨르려고 이런 통발이나 돌이나 막 이런 데를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요. 자, 참소라입니다. 참소라. 아, 이게 소라 알입니다. 여기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자, 소라입니다. 소라. 소라. 자, 한번 또 가보시죠. 에이샤. 아, 이번에 좀 들었습니다.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한번. 간만에 한번 쏟아보네 또. 한 마리 더 있는데, 안 되네. 자. 자, 보이십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이거는 씨알이, 이 아들 씨알이 좋습니다. 여섯. 자리 굉장히 좋죠. 일곱, 여덟. 아, 야도 샤리 굉장히 좋습니다. 아홉 마리가 들었네요. 아홉 마리. 아, 오늘은 이거 장어입니다. 장어. 지금까지 장어입니다. 샤리 굉장히 좋습니다. 보십니까? 자, 또 가보겠습니다. 교체를 하고. 에이샤. 아, 이번에는 또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이거, 이거. 일단은, 박하지. 박하지는 뭐 통발 안에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봉장어가 또 한 마리 들었네요. 자, 좋지, 좋습니다.
번째 여장이 왔는데 또 뭐가 과연 들었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씨, 아이고, 아이씨, 한번 쏟아봅니다. 아. 자, 일단은 박하지는 뭐 계속 들었습니다. 박하지. 자, 요거는 알배기, 요거는 방생. 아이고, 모두가 뛰어. 자, 아, 오늘 첫 문어가 이렇게 한 마리 또 들었습니다. 씨알은 그렇게 크진 않는데, 좀 잔데, 그래도, 문어가 이렇게 한 마리 들었는데요. 자, 좋지, 좋습니다. 자, 한 줄 봤는데, 그래도 제법 뒤가 좀 박하지가 잡혔습니다. 씨알 좀 굵은건 굵고 이런거는 배짭입니다. 배짭 굉장히 크죠. 이렇게 통발에다가 선별해야 됩니다. 선별을 큰거는 큰거대로 이렇게 선별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알배기들은 지금 금어기니까 방생을 해줘야 됩니다. 방생을. 자, 아, 굉장히 큽니다. 세시하죠. 자, 이런 것들은 다 방생을 해줘야 됩니다. 보이십니까? 이런 거는 일일이,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전부 다 수작업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굉장히 크죠? 자, 으이샤, 에헤. 자, 한번 쏟아봅니다. 오메, 오메. 에이, 문어 새끼입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문어 새끼입니다, 새끼. 이런 거는 살려줘야 됩니다. 우리 그 전남 그 연안 통발 협회에서 문어 치어 하여튼 그 300g 미만 정도면은 전부 다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방생을 해줘야 됩니다. 더 크라고. 문어는 1년생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큽니다. 그래갖고 한 일주일 정도만 더 있으면은 이게 엄청나게 클 거예요. 자, 커서 오라. 에헤. 야, 마지막에 먹물을 딱 쏘아내요. 자, 또 가봅니다. 아따, 뭐 먹지. 에이씨. 야,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감생이가 한 마리 들었습니다. 감생이가. 일단은 박하지 세 마리. 이렇게 감성돔이 한 마리 들었네요. 원래 감성돔은 상어통발이가 잘 드는데 묘하게 또 이렇게 한 마리 들었습니다. 요 큰 통발에 그 홍합 미끼 으깨가지고 넣어놓으면은 감성돔 잘 듭니다. 자, 이거는 겨우 한 28, 9 정도 되겠네요. 30 정도 되겠네요. 30. 자, 요거는 방생을 해주겠습니다. 자, 더 커서 오너라. 자, 에이샤. 자,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자,
자, 일단은 뭐 박하지는 분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이렇게 문어가 한 마리 들었네요. 자, 이제 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문어가 좀 씨알도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동만의 문어가 되겠습니다. 문어. 자, 좋습니다. 자, 또 가봅니다. 왔다, 뭐가 걸릴게요. 뭐가 걸려보네. 자, 한번 또 쏟아봅니다. 아하. 자, 역시나 박하지는 뭐, 역시나 박하지. 아, 이건 씨알 좋습니다, 이거. 아, 쉽게 말 봐보십시오. 자, 또, 여기 보시면은, 해삼이 한 마리 들었습니다. 이게 해삼은 지금 잡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이게 금어기가 돼가지고, 해삼 들어있는 즉시 그 살려 보내줘야 됩니다. 해삼은 금어기니까, 절대 잡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방생합니다. 나중에 오너라. 또 가보겠습니다. 자, 와,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박하지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 쏟아면 다 도망가 볼 것 같은데. 자, 한번 쏟아 보겠습니다. 자, 1, 2, 3마리, 4마리, 5마리, 6마리, 7, 여덟, 아홉, 열, 열한 마리가 들었습니다. 아, 박하지가 11마리가 들었습니다. 자, 지금, 한 5시간 정도 여장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4분을 지나고 있네요. 7월 4일 목요일 12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문어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문어가 이렇게 나와주질 않네요. 그리고 문어가 씨알이 아직까지 많이 좀 잡니다. 조금 더 있으면은 좀 클 것 같은데,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한 보름 간격으로 금방 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많이 잡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이걸로 만족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